삼겹살 구워 먹을 때 상추, 마늘이 빠지면 안 되죠. 실제로 상추쌈이 구운 고기에서 나오는 벤조피렌,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맛이 고소한 삼겹살. 하지만 너무 오래 구우면 왠지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. 적당히 노릇노릇하게만 익혀서 먹고 있어요. 타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도 좀... 실제로 태운 고기와 구울 때 나는 연기 속엔 미세먼지는 물론 각종 발암성 유기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. 이 가운데 벤조피렌은 대표적인 일군 발암물질로 생선보다 육류를 구울 때 두 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. 구운 고기를 먹을 때 각종 쌈, 채소를 곁들이면 벤조피렌의 발암 가능성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. 특히 상추를 싸 먹으면 발암 가능성이 60%나 줄었고 양파와 샐러리도 암 억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마늘에 포함된 미리세틴 성분은 암 발생을 65%나 낮췄습니다. 후식으로 먹는 딸기와 홍차, 계피가 들어있는 수정과도 벤조피렌의 독성을 각각 20%가량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벤조피렌은 특히 간독성이 높고요. 채소 중에 들어있는 활성물질들이 발암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식약처는 육류나 생선을 구울 때 만들어지는 벤조피렌의 양은 안전한 수준이지만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. SBS 송인호입니다.